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뭐 어제는 그렇게 오르더니 오늘 하루 만에 상승분 다 반납하고요. 역시 미국의 뭐 CPI가 그대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어저께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강했고요.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추세력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. 그리고 CPI 지표 역시 소비 심리 자체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좀 예상치가 상회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의 충격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. 사실 8.3%도 지난달 기준에서는 좀 피크아웃을 보여준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상치가 8.0에서 8.1% 정도 예상치였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장이 좀 충격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사실 CPI 지표에서 구성하고 있는 상품 중에 가장 큰 섹터는 가솔린 가격입니다. 하지만 가솔린은 최근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식품이라든가 임대료 등의 필수 소비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고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은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고 소비자들의 고정 지출이 확대된다라면 연준에서 당연히 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들이 좀 반영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충격이 컸고요. 뭐 자이언 스텝에 이어서 100BP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8월 CPI에서는 임대가격이 하락 상승을 했지만 또 9월달 CPI에서는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은 좀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고요.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만큼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미국만큼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좀 맥점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코스피 2400과 코스닥 78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환율이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현물 쪽에서 크지 않고 선물 시장에서의 외도적 현상이 좀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2400과 코스닥 780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좀 반복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CPI 지표 이후에는 앞으로 큰 이슈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예견된 흐름들에 의해서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2400과 780선에서의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인플레 관련된 종목 섹터별로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일단은 2400선, 780선을 양시수가 지켜내고는 있는 모습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? 네, 일단은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,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한국 맥널티를 좀 보고 있습니다.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커피와 원두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물가가 올라갔듯이 지금 커피 생률 가격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커피 주요 생산국인 남미 국가의 기후 변화가 좀 커지면서 수확량이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공급은 줄어드는 모습인 상태에서 커피 소비는 작년 대비 전 세계적으로 17%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. 그런 종목이 좀 한국 맥널티로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한국 맥널티의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4% 넘는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는 플러스까지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탄력은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과 121선 전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서 단기 반등을 노려보신다면 좀 이번 어려운 시장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이 어렵지만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내일도 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